이쪽에서는 영상 관련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창업실은요, 1년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임대료하고요, 관리비 전부 무료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덕성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단에 왔습니다. 이곳은 2020년 8월에 개관됐고요.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고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에게 멘토링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같이 들어가실까요? 짠, 입구에 이렇게 고급스럽게 DSOK 020 캠퍼스 타운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로비가 있고요. 여기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은 덕성여자대학교 캠퍼스 타운 조성단에 입주되어 있는 창업한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이고요. 보시면 피규어도 있고요. 또 클렌징 폼 같은 화장품도 있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굉장히 귀여운 피규어가 있네요. 위에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루즈로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토너와 클렌저고요. 이 제품은 덕성여대에서 주관한 창업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해서 지금 캠퍼스 조성단에 입주되어 있고요. 제품이 나왔을 때 상용화에 관련돼서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제품이 요 제품, 이런 피규어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제품 촬영을 할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스튜디오 같은 거죠. 이런 곳에서는 제품 촬영뿐만 아니라 유튜브 촬영도 가능하겠죠. 유튜브 리뷰나 뷰티 같은 것도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예쁘게 꾸며놨네요. 보시면 자, 여기는 멀티미디어 공간입니다. 여기서 쉬실 수도 있고요. 대형 화면을 통해서 멀티미디어도 감상이 가능합니다. 여기 정면에 보이는 굉장히 큰 피규어 있죠? 이것 역시도 덕성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에 입주한 기업의 제품이라고 하네요. 오우. 뒤편에는 이렇게 회의실이 있습니다. 회의실도 들어가 볼게요. 여기 회의하는 공간도 있고요. 대형 회의실이죠. 탕비실도 있네요. 들어볼까요? 다양한 커피랑 차가 있네요. 참고로 모두 무료입니다. 무료! 입구 왼쪽에는 요리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이렇게 큰 조리실이 있고요. 10월에 여기서 푸드 페스티벌 한다고 합니다.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참고하셔가지고요. 꼭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크고 깨끗한 조리실이고요. 창업을 하실 때 외식 기업도 있죠. 외식 기업의 경우에는 여기서 요리도 연구하시고 또 세미나도 여시고 메뉴 개발 이런 거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조리 기구들이 있네요. 이렇게 칼도 있고 여긴 또 이렇게 작게 사무 공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죠. 냉장고도 있고요. 만약에 요리를 한다면 이렇게 하겠죠? 칼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채를 썬다거나 뭐 야채를 다듬는다거나 할때 이렇게 하겠죠. 뒤에 보시면 작은 바처럼 되어 있어서요. 요리를 하고 여기서 이제 시식을 할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시식을 할수 있습니다. 시식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서 요리 나오는 걸 기다리겠죠? 여기는 캠퍼스타운 창업 거점 센터고요.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서 입상한 분들이 이곳에 입주되어 있습니다. 한번 둘러볼까요? 창업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실이 굉장히 예쁩니다. 디자인도 감각적이고. 다양한 창업실이 있고요.
이쪽에서는 영상 관련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창업실은요,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서 입상하신 분들에 한해서 1년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너무 좋죠? 임대료하고요, 관리비 전부 무료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간이 있고요. 이런 복사기, 사무용품 이런 것도 무료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덕성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단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둘러보니까 공간도 너무 예쁘고요. 제품을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 회의실, 창업실,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정말 다양한 공간이 있었고요. 창업을 하시게 되면 유지비용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임대료죠. 여기서는 창업경진대회를 통해서 입상을 하시면요, 1년간 임대료, 관리비, 사무용품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좋죠? 입주기업이 아니어도요,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요, 덕성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단의 홈페이지나 전화로 공간 대여에 대해서 신청을 해주시면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요리도 가능하고요, 제품 촬영, 외식 메뉴 개발, 또 미팅룸까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꿀팁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